뭐야? 오,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게 태식이도 신기한지 목청까지 가다듬으며 소리를 내는데. 그쵸, 자기가 자기 목소리 따라하는 거 알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즉 줄걸. 어,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선인장에게 다가서는 태식이 그러더니 어, 야야야야야! 죽이지 말고. 아이고, 아니 잘 놀다가 왜 또 시비래? 아니 이거 뭐 변덕이 죽을 듯 바쁠 듯 하더니, 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당최 모르겠네. 금방 실증되는 편이고 돈 주고 사는 장난감보다 내 집안의 살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시시각각 변하는 두 얼굴의 태식이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태인 씨. 그때 태인 씨가 제작진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태식이 녀석 이번엔 관찰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야 그건 안 된다 그거 비싸. 뭐야 어? 사고 친 거야? 고장 났어 카메라? 어떻게 됐어? 열렸어요? 여기 야 일 냈네 일 냈어 화면 나와요? 어떡해 야 이 새끼야 뭔가 문득 소리나는데 나와요 거기는? 고장 났어요? 화면은 잘 보이는데. 아 여기가. 거기가 깨졌네. 깨졌어. 그야말로 사색이 된 태인 씨와 달리 사건의 당사자는 이 와중에도 성질을 부려대고. 아 태식이가 던진 플라스틱 병을 제작진이 수습하자. 엄마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오더니. 오 제작진 위협하기 시작한다. 아 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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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아 조심해. 우와 아무래도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 같은데. 왜 세상에 어머 텐시파를 물어버렸다 진짜 왜 그래 무슨 새가 물어 어때요? 이거 뭐야? 어? 아니 그러니까 왜 허락도 없이 만져 만지기를 오 피는 거라고? 어, 네 안 뚫린 게 다행이네요 지금 뭔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때 슬그머니 발을 빼는 녀석 태식이 너 이리 오세요. 눈치는 또 어찌나 빠른지 야단을 치려는 태인 씨를 향해 뭐야 웬 노래 아니 설마 은근슬쩍 애교로 넘어가 보겠다 뭐 이런 건가 이 뭐냐 지금 애교 부리는 건가 뭔가 뭐라고 했다고 아 나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 이 와중에 율동까지 저러면서 조금씩 간다 어머? 오케이. 야, 이러니 혼도 못 내겠고. 야, 이런 캐릭터는 정말 처음 본다. 처음 봐. 어머. 야. 태식아. 저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? 봐주세요. 한 번만.